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역시즌 치즈높이 브랜드별 추천템 릴레이. 오늘도 역시 높이피의 노금전지원, 제가 살만한 제품들을 추려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역시즌 치즈높이 세일이 들어간 브랜드들이 은근 있어가지고 진행해보는 컨텐츠입니다. 제 FW 트렌드 영상을 참고하셔서 FW까지 미리 트렌디하게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후다닥 후다닥 빠르게 추천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브랜드는 인사일런스. 기본템처럼 느끼실 수 있는 이 오픈카라 니트는 자세히 보시면 니트 짜임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시즌 오프 때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벨티드 팬츠. 인사일런스 벨티드 팬츠 진짜 맛집이에요. 세미 와이드 핏의 벨티드 디테일까지 올 FW 시즌 쭉 입으실 수 있는 기본템 같은 매력적인 벨티드 팬츠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블레이저예요. 사실 이런 기본템 느낌의 블레이저, 근데 또 브라운 컬러는 선뜻 구매하시기 힘들었을 텐데 세일할 때 이런 거 쟁여놓는 거죠. 올 FW 트렌드의 브라운 있다. 다음 브랜드는 엘무드. 엘무드에서는 뭘 사야 되냐? 요 티셔츠 사야죠. 요 티셔츠 어차피 내년에 또 나올 거니까 사두시면 좋죠. 수피마 티셔츠 중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제품군으로 저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제품은 디테일이 좀 들어간 제품이에요. 린넨 소재가 사용돼가지고 촉감이 굉장히 시원하실 것 같은 니트라서 요 제품은 구매해놓으시고 바로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일할 때 뭐가 좋다? 디테일 들어간 거 트라이보는 시도, 도전 정신. 다음 제품은 화이트 데님 팬츠 하나 추천해볼게요. 백바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하지만 갖고 있으면 엄청 분해나게 연출하실 수 있고 상의 컬러 아무거나 때려박아도 이쁘니까 시즌 오프 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피스워커예요. 요 에르노 제품 제가 추천을 진짜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영상이나 온라인 이미지랑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희 영상이 실물 컬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핏도 굉장히 이쁘고 실물 깡패인 제품이니까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부츠컷이라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그냥 와이드 팬츠 같은 느낌으로 부츠컷을 맛보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부츠컷을 맛보시기에는 요 입문템으로 추천드려볼게요. 다음 제품은 저희가 다뤘던 제품인데요. 나이트메어. FW 시즌 좀 진한 색감의 데님을 하나 추천드린다면 요 제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핏도 이쁘고 워싱도 이쁘고 전체적으로 이쁜데 매니저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다음 브랜드는 문선입니다. 문선의 스테디 제품인 요 컬러풀한 아가일 니트 베스트. 처음에 가격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 애매했다면 시즌 오프 때 노려봐야지. 흰 티셔츠에 하나만 걸쳐주셔도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라서 유행 탈 것 없이 그냥 컬러 포인트 아이템 하나 장만해야겠다 하신다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할인가가 조금 더 좋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허니콤 니트 베스트. 요거는 사실 코로나가 조금 더 풀리면 바닷가에서 맨살에 입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그걸 보고 싶다고. 그리고 다음 추천 제품은 매칭하실 수 있는 허니콤 내가 그걸 모자인데요. 인스타 갬성 사진 찍기 좋은 모자고 할인가가 좋아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윈더 월드롭. 프린팅 반팔 티셔츠에 빠지지 않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라가지고 내년에도 솔직히 요거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일가에 미리 하나 쟁여놓는 거 추천드릴게요. 핏이 빠지면 막 색이 변한다니까. 선물하기도 좋다. FW 시즌에 데님 셋업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그래서 하나 쟁여놓으면 트렌디하게 가을까지 뽕 뺄 수 있는 제품. 할인 가격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노드 아카이브. 저희 영상들을 보셨으면 제가 자주 착용하고 나오는 제품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니까 시즌 오프 때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사서 바로 입으실 수도 있고 내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 제품은 버뮤다 팬츠인데요. 요 제품 가격 때문에 막 추천은 못 드렸었지만 시즌 오프니까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실물 컬러가 진짜 오묘하게 이쁜 팬츠로 반바지를 워낙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 갖고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제품이에요. 특히 허리 사이즈 조절이 되게 용이했던 제품이라서 사이즈 조금 업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입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브랜드는 펄앤. 펄앤에서 추천드릴 제품은 스웻 셋업. FW 시즌 트렌드에 스웻 활용도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하면 꾸안꾸 패션에 활용하기 좋거든요. 요런 거 세일할 때 쟁여놓으면 좋아요. 나중에 정가 주고 사면 조금 남았다. 추리닝 구매는 웬만하면 세트로 한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은근 탕 차이라는 게 있어. 다른 맨투맨이랑 막 바지랑 갖다 매칭하다 보면 색깔이 잘 안 맞으면 크게 조금 거슬려. 그러니까 이만 구매하실 거 세트로 한번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아메카지 워크웨어, 뭐 캐주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 제품인데요. 몰스킨 블루종이에요. FW 트렌드에 이런 에비에이터 자켓 같은 느낌이 많이 보여졌는데 몰스킨 진짜 코튼인데 이게 만져보면 뭔가 부드럽고 은근 분해나고 근데 또 스웨이드랑은 매력이 좀 다른데 이거 하니까가 괜찮더라고요. 내 장바구니템이에요. 다음 브랜드는 메종미네드. 저는 이거 적극 추천드릴게요. 디테일이나 만듦새 되게 탄탄했던 제품인데 이 가격에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쟁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메종미네드 맛을 느껴보고 싶
싶다? 요 바지 빠질 수 없죠. 요런 흑창과 신느님 하나만 있으면 프린팅 티셔츠 막 갈아입고 여기다 막 필드 파카, 막 후드 파카 이런 거 걸치면 힙한 연출 가능하시니까 세일하실 때 구매해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브랜드는 에드오프. 개인적으로 에드오프 바지 맛집이거든요. 요 카고 팬츠 한번 추천드리는데 이유는 FW 트렌드에 카고 팬츠 있더라. 그러니까 할인 가격에 미리 사놓자. 평소 스트릿 캐주얼 좋아하신다면 카고 팬츠 적극 추천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에드오프에서도 패딩을 준비했어요. 너무 심플한 패딩보다 살짝의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할인 가격이 11만원대면은 구해볼만 합니다. 올해 패딩 비싸질 거야.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후다닥 후다닥 역시즌 시즌 오프 추천템을 한 번 더 줄여봤는데요. 역시즌 시즌 오프 때에는 내 옷장에 뭐가 있는지, FW 트렌드가 뭔지 이거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일은 짜릿해, 쇼핑은 짜릿해. 자, 그럼 저는 이제 슬슬 FW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FW 돌아올게요. 날씨는 아직 덥지만 그럼 안녕. 아직 육수 파티 중인데.